성주 사드 반대 시위를 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불교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 1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원불교 교무 2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집회 참여 농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이를 말리던 A씨의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년 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때 농민을 체포한 경찰관의 다리를 5초가량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